네, 여러분,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수상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흑이 이 장면에서, 여기 이제 백이 막으니까 수를 갖다가 늘리려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를 늘린다고 생각할 때, 여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두면은, 물론 이렇게만 두면 수가 많이 늡니다, 이거는. 이거 자체로 수가 굉장히 많이 느는데, 이런 장면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흑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일명 귀삼수라는 거 있죠. 귀삼수 한 번만 보시면 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죠. 근데 이제 한 번만 보시면 압니다. 이거 두고 아까 같이 똑같이 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돼요. 흑의 수가. 그런데 이걸 세 수로 줄이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여기 찌르고, 이거 줄때 끊고, 이쪽은 단수 못 칩니다. 늘면은 양자충이기 때문에 둘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둘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거 둘때 하나 키워 죽이는 거죠. 그럼 이게 두 점이 죽는데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단수 따내면 여기를 먹여치고요. 이거 따낼 때 여기를 이으면 이을 때 막으면 하나 두 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뒀으니까 세 수만에 이걸 줄일 수 있으니까 흑이 다 죽는 거죠. 귀삼수로 죽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수를 늘린다고 여기를 갖다가 한칸 뛰는 거는 무조건 이건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세 수인데 둬서 괜히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를 늘리는 게 이제 이곳인데 이걸 뒀을 때 백도 수를 갖다가 줄일 때 이렇게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좀 이게 효율적으로 두는 게 여기를 둬서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게좀더 낫겠죠.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백이 실수를 하나 해요. 예, 아주 대표적이에요. 많이 실수 거의 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거 젖혀서 무조건 잡은 줄 알고, 예, 요 백돌이 흙을 잡은 줄 알고 여기를 젖혀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흙의 그 수상전에 아주 기본 묘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수상전에 매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귀에서 많이 나옵니다. 변에서는 잘안 나오고요. 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실전서 나오면은 꼭 한번은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백이 이거 젖힌 수는 어떻게 원래 둬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쪽을 둬서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수가 느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흙도 여기 늘면 수가 늘까 봐이 걱정이 되니까 왠지 여기 늘면 수가 늘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를 젖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 두시면은 예, 백이 무조건 수가 늡니다, 이렇게. 여기 치중 가야 되는데, 이거 두고, 막을 때, 젖히고, 이거 두면, 여기서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은, 오히려 한수 부족이에요, 백이. 근데 이게 참 특이하게도, 이걸 젖혔을 때 여기를 두고요, 이걸 이을 때 여기를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하고, 흙이 양자충이라서, 요 흙도를 잡습니다. 아, 백이 요 양자충을 이용해서 요 넉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입구자 가는 게 좋은 수고요. 여기 둘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가 맥점이에요. 이거 두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수를 이거 뭐 늘린다고 둬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예.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두면 여기랑 흙은 양자충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백이 찬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자 두면 되는데 여기서 이걸 젖혀서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이걸 젖혔을 때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백에 가만히 백의 수를 세 보면 이상하게 백의 수가 많아 보이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두면은 매워요. 이거 두면 매워요. 여기 두면 매우면 백이 분명히 한수 빠르죠. 그러니까 이걸 여길 젖혀서 여기 뭐 흙이 수가 느는 걸 갖다 방지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걸 잡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정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젖히는 순간에 20집은 손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상전에서 이런 거 하는 나 잘못 떠가지고 그냥 20집 바둑에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이게 이상한 수일까요? 잘못 떴을까요? 여기서 이제 비밀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맥점이 보이셔야 되는데 맥점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맥점은 세 가지 정도를 선택을 많이 하세요. 여기를 붙이는 수, 하나는 또 여기 찜, 여기를 그냥 여기 메우는 수, 또 하나는 여기 일선 가는 거. 한세 가지 정도고,
거기에다가 의심을 좀 품으시는 분들이 요거 저치는 수를 좀 생각을 하십니다. 한네 가지 정도. 하나씩 한번 해보죠. 이게 안에 또 숨어 있는 게또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를 붙이는 수부터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은 그냥 메워도 죽었잖아요. 아까 그냥. 수가 그냥 부족이잖아요. 이거는. 한발 늦추면. 그러면 늦추면 안 되니까 뭔가 여기를 붙여가지고 수를 바짝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젖히면, 아, 끊어서 이게 수가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고, 단수 치면 따내고, 이으면 여기 있고, 막으면, 근데 한수 부족이에요. 왜냐면 흙은 바로 단수 칠 수가 없고, 이거 하나 내려서 정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단수가 몰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 의외로 여기를 갖다가 붙이고 이거 잡을 때 여기 끊어서 이렇게 교환하는 건잘안 됩니다. 이거 막아도 여기를 그냥 메워가지고요. 이건 여기 둘때 이거 두면은 이건 오히려 유가무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악으로 죽는 거죠. 예. 집을 최대한 보태줘서 죽는 거고. 이걸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하나 잇고 그 다음에 막아도 메우면 이거는 한수 부족이에요. 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의심을 품어요. 아, 여기서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게 보인다. 입구자. 이수가 갑자기 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갑자기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 같이 이런 수가 보이네. 모르면서 막으면 끊어서 여기가 자충이 되는 게 갑자기 머릿속에 탁 칩니다. 번뜩이죠. 이렇게 이런 게 있었네.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단수를 이렇게 칠 때가 문제죠. 단수를 바로 치면 이건 패가 아니에요. 막으면 그냥 죽었죠. 패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를 이으면 이거 막아서 단수 치면 따내서 이거 두면 메워가지고 이거 수부족이죠. 거의 유가무가죠. 이건 한마디로. 그럼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입구자를 뒀을 때 이걸 단수 치면은 이걸 다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내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걸 메우면 단수를 쳐서 한수 빠른 상황이 되는데 이건 참 좋습니다. 이거를 아주 달콤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게 이으면 한수 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으면 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둘때 바로 단수를 못 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집에 있을 때는 하나 늘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미 단수에 몰리니까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형태는 의외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이걸 메우려고 두면은 이걸 두고, 이거 둘때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아주 본능적으로 한 점을 잡는 걸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이한 점이 죽는 순간에, 100의 수가 는다는 거. 그럼 이건 아니죠. 그럼 또 하나가, 여기를 찝는 수를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젖히면 이거 젖혀서, 단순하게. 아까 전에, 가장 원초적으로 잡을 수 있는 수법. 이 수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줄 때, 100도 뭔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인데,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젖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이거 끊고 하는 거는, 유가무가였지? 요 하나 늘어서 가야 된다며? 그럼 잡았지? 요 생각이 이제, 달콤하게 들어요. 또한 가지는, 예, 여기를 이제, 젖혔을 때 막으면, 이거 이어서, 여기 두면 막고, 젖히면, 아까 전에 이거, 양자충 하는 거 있었죠? 요 달콤한 생각이 딱 듭니다. 두 가지가. 근데, 여기를 젖히면은, 대역전의 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걸 막아주지 않고 끊지도 않고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기가 막힌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여기선, 대박입니다. 이거 두면 여기 막을 때 끊어서, 이건 여기 두면, 이게 양자충이 아니고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양자충이 아니에요. 백이 여기 쓸데없이 하나 끊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여길 갈때 어떻게 둬야 돼?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요, 여기를. 넘는 게 중요해요. 넘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여기를 메울 때, 이걸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를. 그럼 이걸 젖혀야 되거든요? 이걸 막으면, 여기를 막아야 되죠? 그럼 이걸 넣을 때, 여기가 백이 두 번을 이어야 되니까, 두 번을 이어야 되니까 수가 없어요. 여기 양자충이에요, 오히려. 백이 죽었죠? 기가 막히게 수상전이 역전돼요. 그죠?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역전됐죠. 여기서 이거 두니까 여기 둘때 이거 가는 순간에 역전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면 넘어서.
여기 두면 이어서. 이게 수가 역전되는데, 그러면 100이 여기를 먹여치는 게 있어요. 이게 먹여치는 게 그래도 수순이 정확한 수순인데, 여기를 한번 두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잖아요? 그럼 여기를 찝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찝지 않고 이걸 또 똑같다고 생각하고 단수 쳤다가는, 예,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여기 늘어서 다 죽습니다. 따내면 먹여치고, 이거 두면 단수 쳐서, 예, 이건 촉촉수로 다 죽죠. 그럼 왜 여기서 100이 이걸 메워야 될까요? 이걸 메우면 여기를 둘때 이걸 단수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는 환격이잖아요. 그죠?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메우는 순간에 흙은 어떻게 돼야 돼? 따내게 되는 거죠. 그럼 따내면 여기를 막을 때 이걸 빠지게 되고 여기를 먹여칠 때 이렇게 따내서 패가 됩니다. 근데 패가 되면 지금 누가 먼저 따냈어요? 흙이 먼저 따냈죠. 100이 패감이 없으니까 이거는 패가 되는데 흙이 따낼 수 있는 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수가 났죠. 100이 그냥 잡은 줄 알았는데 수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찝는 수가 정답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들. 거의 이게 묘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때는 젖히는 거라서 그런데 젖히지 말고 여기를 빠지는 수가 또 수상 전에 수를 늘리는 수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여기를 치중 가면? 이걸 치중 가면 달라졌어요. 이걸 그냥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찬스를 안 주는 거죠, 흑한테. 아까 넘어가니까 수가 늘었잖아요. 넘어갈 찬스를 안 주는 거예요. 막으면 그냥 여길 들어가요. 이거 두면 메워서 양자충이죠. 아까 전에는 어떤 거를 실수한 거냐면 여길 두니까 이걸 늘린 게 아니고 여길 젖혔을 때 이거 두고 이걸 이으니까 이걸 막은 게 아니고 이걸 넘는 순간에 흙이 수가 늘어서 그래요. 이게 수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흙의 수를 안 늘려주려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이렇게 막으면 수가 안 늡니다. 수가 안 늘어요. 그럼 이거 치중 가는 거 말고 여기 두면 이건 여기 이렇게 한집 내면은 이거는 유가무가예요. 예, 유가무가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치중은 안갈 수가 없는데 치중을 가는 순간에 그쵸? 여기 치중을 가는 순간에 막고 이거 막으면 이거 한점 잡는 게 아니고 이거 두고 여기 둘때 들어가면 양자충으로 꼼짝없이 죽죠. 그러니까 흙이 여기 그 옆으로 찝는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붙이는 것도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의외로 아까 전에 힌트가 여러분 좀 들어갔을 수 있는데 한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이 돼야지 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젖히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게 묘수같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주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건 수가 늘었어요. 이건 진짜 수가 늘었습니다.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되면 수가 늡니다. 이건 패밖에 안 돼요. 패가 나면 지금 흙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젖힐 때는 그냥 막아서 이게 의외로 막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게. 붙이면은 여기도 가지고 끊으면 따냅니다. 막아야 되는데 잡고. 그쵸? 그럼 이거 단수 치면 이거는 여기 따내고. 예,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거는 여길 뒀을 때 아까 전에는 흙이 먼저 따내는 패인데 지금은 한수 늘어진 패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야. 한수 늘어진 패가 돼요. 그래도 패라도 만들었으니까 다행인데 이거는 한수 늘어진 패니까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수가 좋은 수냐면 여기를 가는 게 맥점이에요. 수상 전에 맥인데 이건 실전서 너무 자주 나오는데 다들 놓치십니다. 한 번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수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막으면 간단하게 막아볼게요, 한번. 예. 막으면 아주 간단하게 예, 이 형태는 그냥 여기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붙이는 게 맥점이에요. 다른 건안 돼요. 젖히면 끊어가지고 죽고 여길 들어가면 이걸 메워서 죽습니다. 이건 이건 여기 끊을 시간이 없죠, 단수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 둘 시간이 없죠, 단수가 되니까. 이게 완벽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순을 여러분 아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갔을 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100이 만약에 이렇게 두면 그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찝는 수가 있죠. 이거 두고 넘으면 수가 늘었죠. 그냥 순식간에 수가 늘었죠. 예상을 깨고 예, 수가 늘고 있습니다. 먹여치고 막고 여기 두면 따내고 그렇죠? 이거 두면 늘고 여기 두면 따내고 해서 패인데 흙이 먼저 따내는 패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단패입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여기 막는 거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여기 넘어가서 안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백이 여기서 최강으로 버티는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냥 여기를 만약에 메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메우면은 이쪽을 두는 거는 여기 젖혀서 죽습니다. 이거는 예, 환격입니다.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메우면 이걸 넘어야 돼요. 이런 거 젖히는 건 이어서 이게 죽어 있어요, 백이. 이게 흑일 수가 없어 보이잖아요. 흑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흑일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이거 먹여주면 패는 돼 있죠. 예, 패는 만들 수 있어요, 패는. 근데 흑이 먼저 따내는 패니까 흑이 유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도는 게 먼저 따내는 패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줬을 때 가장 이제 까다로운 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를 젖히는 수예요.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그냥 바로 메워서 이거는 여기 환경으로 한수 100이 빨라요. 흑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바닥에 콧바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흑은 무조건 이걸 쳐야 돼요. 여기서. 그럼 이걸 단수 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까다롭겠죠. 그럼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따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두면. 여기가 고비죠. 이거 단수 치는 거는 안 돼요. 이거 따내고, 여기를 따내면 이거 집을 내가지고 이건 유감과.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고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이거 간 다음에 여기 젖히면 이거 두고, 이거 다 주신 다음에 여기 둘때 이거 다 주시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이 고비를 못 넘기면은 지금까지 한게 말짱 모르는 게예요. 예. 지금 잘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두면은 여기 다 주시는 건안 되고. 그럼 이거 치중 가는 거는. 이건 따내고요. 예, 이거 따내면 여기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건 단수 치면 백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갔다, 이걸 가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젖히는 수가 가장 좋은 수예요. 예, 백의 입장에서는. 백은 이 수를 둬야 돼요. 그럼 이거 끊으면 이걸 단수 치게 되고, 그럼 이걸 따내게 되면 여기를 메우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래야 백이 선수로 따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후수로 따내니까 안 되잖아요. 패를 만드는 건데, 패가 나는 건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이거 두면 따내고, 여기 둘때 메우고, 막으면 조이고, 이거 두면 따낸다. 이게 가장 이 지금 형태에서 서로 최선의 방법인데, 이 최선의 방법을 서로 잘 아셔야 됩니다. 흑은 요거도 이게 최선이고, 백도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애초에 이런 사고가 안 나기를 더 바랬어야죠. 여기서 흙이 이걸 갖다가 수를 늘려고 뒀는데, 이거 붙인 것까진 좋았고, 여기 뒀는데, 이때 여기를 둬서 수를 확 늘렸어요. 이거 확실하게도 이걸 해둬야 되는데, 이걸 안 두고, 여기를 젖힌 게, 이 수상전의 묘수를, 당하게 되는, 예, 원인이 된 겁니다. 이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잘 두시는 건데요. 실전서 엄청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면서도, 예, 무심결에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상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한 수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